종목은 대체 왜 이런가 추적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7가지 살펴볼 거고요. 첫 번째로 정유주 살펴볼까 합니다. 도널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언론인 살해 사건과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를 오히려 옹호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동맹국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주는 발언을 하면서 국제유가가 이로 인해 영향을 받습니다. 간밤 WTI 가격이 6%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유가와 정유주들의 움직임, 항상 같이 움직였어요. 유가 떨어질 때 정유주들도 함께 떨어지고 오늘도 비슷한 움직임이었는데요. 낙폭이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S-OIL 같은 경우는 여전히 3% 가까운 하락세에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리온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참 강해요. 오늘 상승폭 더 키웁니다. 8% 가까운 상승을 기록해주고 있고 오늘까지 6거래 연속의 상승입니다. 지난달 한 달간의 영업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요. 한국 법인에서도 중국 법인에서도 잘 팔리고 있더라라는 것이 결과가 뭐 전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1만 천 원대 기록되고 있고요. 수급도 괜찮은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차바이오텍 보겠습니다. 최중국 금융위원장이 제약 바이오주들 기업 이 재무제표 재작성 과정에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불이익 받지 않게끔 올해 안에 무언가를 내놓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관리 종목에서 탈피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차바이오텍이 좀 쏟고 있는 것 같아요. 7% 넘는 상승 유지가 되고 있고 22,050원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케미칼 보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했고요. 지금도 4% 가까운 상승입니다. 사실 좋은 얘기는 없습니다. 석유화학 부문의 부진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실적이 조금은 불안불안하다라는 시각들이 있긴 한데 기관 수급도 좋고요. 외국계 창구를 통한 수급도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런 것일까? 어떤 의미로 해석하면 좋을지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가 AJ 렌터카 인수를 결정했고 공정위 승인을 거쳐서 연내에 매각 절차가 완료될 것 같고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AJ 렌터카 인수 이후에 수익성 정말 개선될 것이고 정말 잘한 결정이고 잘 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SK네트워크스 자주 보는데요. 오늘은 5% 넘는 상승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서정진 회장이 최근 여객기에서 갑질을 했다라는 의혹이 어제 JTBC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었고요. 오늘 시장에서 혹여나하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시장에 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보도된 내용처럼 막말을 하거나 갑질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내놓고는 있습니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 정지 이후에 참 잘 나갔던 셀트리온 3인방이잖아요. 이번 이슈로 인해서 이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까요? 추적해보겠습니다. 제주항공 보겠습니다. 국제유가 급락하고 정유주들 함께 밀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로 항공주들은 유가 급락하면 좋아라 합니다. 오늘 항공주들 일제의 강세고 더군다나 제주항공은 개별 이슈까지 어제 또 나왔었고요. 항공기 최신 도입한 거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항공기 도입한 거 이거 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는 분석인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요.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항공주에 여러모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제주항공은 그 가운데서 더 강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슈가 있긴 한데 앞으로도 더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 있을까요? 예, 제주항공 보잉사랑 대규모 항공기 구매에 따른 그 뉴스 소식에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항공사들 실적을 발표들을 했는데 저가 항공사들은 사실 과열 출혈 아무래도 그런 경쟁이 좀 강하다 보니까 단가 압력이 조금 심했습니다. 그래서 항공주 중에서는 대한항공만이 좀 돋보였던 그 실적 시즌이었던 걸로 좀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글로벌 그런 환경들을 좀 본다면은 유가가 그 한 달 내에 급속도로 좀 빠짐으로써 향후에 4분기 실적들이 항공주한테 좀 상당히 좀 유리한 환경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에 대한 비용들이 전체적인 영업 비용에서 약 25% 안팎으로 차지하다 보니까 제주항공도 이런 쪽으로에 대한 그 수익 기대가 좀 상당히 좀 되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다면 대규모 이제 항공기를 좀 구매한다는 얘기는 앞으로의 그런 저가 항공사들이 했었던 그런 단거리 노선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은 다양한 노선으로 그런 독점력 있는 그런 노선을 우리가 좀 확대를 하겠다라고 좀 달리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같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대한항공 사례에서도 보다시피 그런 자기들만의 그런 특화된 그런 노선들에 대한 전략으로 인한 그런 수익성 증가가 좀 나왔었던 것과 같이 제주항공도 향후에는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저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네. 투자 의견은 뭐 좋아요 가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이 시각인 거죠? 예, 제주항공은 뭐 좋아요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뭐 최근에 뭐 주가 하락에 당연히 그 수혜를 받는 항공주만큼 그 반대로 이제 바닥에서 턴어라운드가 좀 빠르게 좀 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 급등에 따른 그런 그 차익 매물들이 지금 가격대에서는 조금은 나오는 것 같기 때문에 뭐 급하게 뭐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정 시마다 좀 매수를 좀 확대하는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한다면은 뭐 장기적인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제주항공이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항공 말고 국적 항공사들도 괜찮게 보세요.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뭐 이쪽이요. 항공사마다 조금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선에 대한 경쟁력들이 좀 상당히 좀 약화된 측면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중국 노선들이 좀 강하고 부채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그런 기업 개별 기업에 대한 그 모멘텀들이 좀 부족한 걸로 좀 보고 있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3분기 실적에서도 좀 보였다시피 향후에도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국적 항공기에서는 그런 대한항공, 그다음에 그 적강공사 LCC에서는 뭐 제주항공으로 제가 탑픽으로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주항공 오늘 뭐 기준 삼아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투자 의견은 좋아요였고요. 바이오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입이 문제입니다. 이 서정진 회장의 이 말 한마디가 일파만파 뭔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셀트리온 그동안 요 며칠 참 잘 나갔었잖아요. 근데 오늘 시장에서 살짝 꺾이나 했더니 셀트리온은 아직 하락권인데 또 제약이나 헬스케어는 또 상승으로 반전을 하네요. 그만큼 좀 힘이 강한 건지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뭐 최근에 셀트리온이 조금은 좀 강하게 오히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거래가 정지된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그 바이오에 대한 그런 패시브 자금들이 셀트리온 그룹으로 조금은 좀 유입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뭐 서정진 회장의 그런 구설수 항공사 내에서의 그런 구설수들에 대한 그 주가 약세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기우가 아닌가라고 좀 보이고 있고 저희가 셀트리온을 좀 주가 측면에서 좀 본다면은 본질적인 측면으로 좀 본다면은 그런 본업에 대한 그 경쟁력을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좀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 최근에 뭐 실적 부진, 당연히 뭐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그 약가에 대한 그 인하 압력뿐만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 대한 그 침투율이 상당히 좀 저조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회복되지 아는 상황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지수에 올라간 정도에 좀 비례한 만큼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럼 향후에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가 좀 모멘텀을 좀 강화되고 더욱더 새로운 추세선을 좀 이제는 전환되고 턴어라운드 계기가 될 수 있을 걸로 좀 보이는 것들은 트룩시마라든가 허주마들이 미국에서 FDA 승인이 됨으로써 새로운 신시장이 좀 개척이 돼야지만 확실한 턴어라운드, 예정의 그런 대장주에서의 영광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 주가가 좀 올랐던 것은 그냥 바이오주를 향한 어떤 뭐 투자 자금의 쏠림 현상? 뭐 이 정도였을까요? 오늘 보니까 HLB나 메디톡스 쪽으로 또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또 넘어가는 모습이더라고요. 사실 뭐 제가 지난주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뭐 바이오 종목들 최근 들어가지고 그 기술 계약 체결된들이 LO 체결된 그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예전처럼 바이오 종목 단순하게 이제 시총 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막연한 기대감으로 이제 그 주가 상승 랠리를 좀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신약에 대한 가치, 앞으로 그 다음에 그런 그 기술 계약 체결에 대한 가능성, 그 다음에 임상에 대한 허가 가능성, 그런 개별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모멘텀으로 저희가 이제는 좀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FDA 승인 기대감이 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확실히 좀 돌려가기에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결론 짓겠습니다. 이르면
연말쯤에 그 소식이 전해진다고는 하는데 일단 좀 확인은 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갈까요? 셀트리온은 글쎄요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셀트리온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큰 폭의 뭐 상승보다는 지그재그 N자형으로 좀 올라갈 확률들이 좀 높고 어느 정도에 대한 그런 그 이평성들이 좀 모아질 때까지 그런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다. 라고 좀 결론 짓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점검하고요.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SK네트워크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J 렌터카 인수 뭐 관련해서 좋은 얘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평가 내리세요? SK네트워크스 사실 뭐 기존의 사업도 유통 사업 주로 합니다. 에너지랑 휴대폰, 그다음에 트레이딩 그 자원 개발 사업들을 주로 하는데 새롭게 이제 작년부터 시작된 그런 SK 매직 해서 정수기를 좀 그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하는 동양 매직을 그 인수를 함으로써 그런 렌탈 사업에 그 본격화를 됐는데 최근 들어서는 AJ 그 렌터카를 이제 흡수 합병이 이제 올해로 그 마무리가 된다면은 상당한 시너지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렌터카 시장이 상당히 조금은 그런 소규모 업체들로 조금 지지부진하고요. 그다음에 1, 2, 3위에 너무 각축적이기 때문에 과열 출혈 단가에 대한 압력들이 좀 상당히 컸는데 2, 3위가 좀 합쳐지기 때문에 1위와의 그 경쟁성들이 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아서 향후에 뭐 SK 그룹에서 하고자 하고 있는 카쉐어링이라든가 그런 직영점을 통한 그런 충전 인프라 확대 등 다양한 그런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지금의 주가 상황에서는 조금은 싸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고 있습니다. 네네. SK네트워크스 투자 의견을 주신다면 세 가지 중에 어떤 거예요? 저는 SK네트워크스 좋아요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좀 매매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5%의 그런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뭐 4,000원대에서 좀 바닥을 좀 확인한 것 같고 오늘 뭐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하는 패턴 뭐 좋은 흐름이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긴 200일선의 추세선을 좀 깨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확실하게 돌파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완전한 추세가 좀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보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그런 수급 상황을 봐서라도 기관들이 11월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좀 순매수 양상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결론 짓겠습니다. 좋습니다. 기관 수급이 진짜 꾸준히 들어오고 있네요. 다만 장기 이평선은 좀 돌파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분석에 의거해서요. 한 종목 더 봅니다. 하나케미칼 살펴보는데요. 사실 업황에 대한 자신감은 없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강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케미칼 3분기 실적 상당히 뭐 어닝 쇼크로 좀 나왔고요. 아무래도 뭐 태양광, 화학 사업부 둘 다 안 좋았습니다. 화학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대표적인 뭐 롯데케미칼이든가 뭐 대한유아, 뭐 금호석유, 하나케미칼 전반적으로 다 오릅니다. 유가 하락에 대한 그 수혜, 원료비 그 부담이 좀 경감이 되는 측면들이 있죠. 하지만 그 화학 업체들을 저희가 좀 볼 때에는 주가가 좀 턴어라운드되고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려고 한다면은 중국에 대한 수요를 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중국 수요가 그 기반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화학 업종이 턴어라운드하기에는 좀 상당히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이제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에도 크게 전 세계적으로 중국과 이제 미국으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보조금 축소가 만약에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아무래도 그 태양광 산업에는 좀 약세가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으나 최근 들어서 하나케미칼 하나큐셀을 통한 수직 계열화가 좀 완성이 되는 느낌이 좀 나오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절감, 이익에 대한 성장성은 이제는 좀 바닥을 치고 이제 가는 것들이 아니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케미칼 투자 의견은 어떻게 갈까요? 저는 지금 가격에서는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좋아요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더 이상 조금은 좀 빠질 때는 조금은 없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좀 결론 짓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나케미칼까지 좋아요 투자 의견 들어보고요. 내일까지 이 종목은 더 봐야 되라는 종목이 있다면 탑픽 하나만 꼽아주세요. 네 가지 종목에서 그 말씀드리자면 SK네트워크스를 가장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대외 변수가 가장 적은 종목으로 좀 선정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장 탑픽까지 살펴봤고요. SK네트워크스였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두고 지켜보실 만한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있어서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됩니다. 싸게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춘 대회입니다. 인간이 이기느냐 아니면 인공지능이 이기느냐 오늘 그 결과에 이변이 있다고 하는데요. 안신앵커 지금 만나러 가겠습니다.